보살 분신 무량억하야 보살의 무량억으로 한량없는 억만가지로 보살이 분신을 해가지고서 일체 모든 열에게 공양 올린다. 그렇죠. 저기 초파일 되면은 삼사순례도 하고 뭐 그러는데 욕심 같아서는 한 몸을 한 100개쯤 놔두어가지고 뭐 저 서울에도 보내고 강원도도 보내고 전라도도 보내고 무슨 뭐 제주도도 보내고 내가 아는 이웃 사찰 내가 인연 맺은 모든 사찰에 내 분신을 다 보냈으면 쉽죠. 그래도 하루가 뭐 24시간밖에 안 되고 하니까 기껏해야 한 세 사찰 네 사찰밖에 못 도는 거야. 그런 심리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보살의 마음은 내 분신을 한량없는 억만개로 분신을 해가지고 절마다 절마다 부처님마다 부처님마다 전부 공양 올리고 싶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청소도 해주고 싶고 뭐 봉사도 하고 싶고 그 절에 또 부처님한테 절도 하고 싶고 이 한 구절이 그런 뜻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통 변현 드 성무비하야 심통으로 변화해서 나타내는 것이 스승하이가 비교할 데가 없어서 불소 행처 개 능주로다 부처님이 행한 바 곳에 다 능히 머무는 도사. 보살은 부처님이 행하는 바 곳에 다 능히 머문다. 중생 공양 재불 공양이고 재불 공양은 곧 중생 공양이야. 중생을 위한 일이 부처님이 행하는 곳이라. 중생을 위하는 일이 말하자면 부처님을 행하는 일이다. 그래. 전문도 말씀드리는가 모르지만은 가장 그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불교 국가는 대만이다. 내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그래 그 중에서도 이제 자재공덕회 같은 그런 단체가 너무너무 이 세계에 좋은 일을 하는데 마침 그 만해 대상을 이제 탔고 이번에 그 인연으로 서울에다 지부를 차렸어요. 지부를 찾는데 그 대표 스님이 그 불교 TV에서 대담을 하는데 아주 똑똑하고 그 스님들 그 단체 거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설명을 잘 하는데 제대로 불교다운 불교 불교다운 불교가 서울에 이제 지부를 차린 거야 사실은. 그렇습니다. 불소행처 개 능주 다 능이 머문다. 이러한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량 불소 개 찬항 찬자가요 세금 변이 아니고 말씀은 변에 찬탄할 찬자입니다. 그거 이 뚫을 찬자를 잘못됐는데 말씀은 변에 그 옆에 거는 똑같고 세금을 말씀으로 바꿔주면 돼.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다 찬탄하고 우러러본다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사순례를 한다든지 기도 공양을 한다든지 할 때 가서 뭐 부처님 모습만 보고 절만 보고 탑만 봐도 우리가 고개 숙여지고 그렇게 신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 신심 내는 게 그게 제일 재산입니다. 아까 또 신이도운 공도 뭐 내가 100번을 한번 써보라 했더니 그걸 이제 원문을 쓰고 번역을 쓰고 거기 또 이제 내가 화엄경 사구계라고 하는 그 구절 아름다우라 세상이여 환희로라 인생이여 하는 그 사국에도 다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100번을 써가지고 노트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신이 도운 공부 그 속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등상불 형상으로 모셔놓은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마음 모아서 절 한번 하는 거 이게 보통 공덕이 아니고 보통 재산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소유법장 실탐미하며 소유법장을 실탐미 요거는 우리가 자신이 있습니다. 어디 다니면서 뭐 그렇게 그 사찰 순례라든지 뭐 여기서 내가 그 법회하면서 한 번도 사찰 순례 그렇게 가자고 해도 가본 적이 없어. 가고 싶으면 자기들 길 가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요거 하나는 자신이 있어. 소유법장을 실탐미라. 있는 바 법의 창고, 화엄경 그 말이죠. 법의 창고를 다 탐미한다. 맛을 본단 말이야. 한 실컷 흠뻑 맛을 보는 것을 탐미라 그래요. 실탐미.
이 진짜배기 화엄경을 이렇게까지 글자 하나 안 빠뜨리고 속속들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미국도 없고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그래요. 그거 아셔야 돼. 이 본래 화엄경이요. 뭐 여러분들 60권 화엄경 이런 말 들어봤죠. 본래 중국에 그 인도에서 화엄경 60권짜리가 번역이 되어 와서 그 중국의 유명한 걸출한 그 저기 저 왕 측천무후라고 아시죠? 뭐 별별 그 역사적인 비판도 많고 찬탄도 많은 분이지만은 불교에는 큰 일을 한 분입니다. 저기 용문석굴도 그분이 해가지고 자기 얼굴 같이 생겼어. 그 보면은 거기 불상이 꼭 자기 얼굴 같이 생겼어. 그리고 이 측천무후가 화엄경 60권짜리를 처음에 만나서 읽어보니까 너무 환희롭거든. 근데 어딘가 좀 부족한 게 있어. 그래, 그 전문가 스님들인데 물어보니까, 아, 이거는 조금 그 인도에서 책이 좀 누락되고 온 것 같습니다. 그 완전한 본이 저기 어디 있다는 소문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져오지 못해서 이렇게 60권 본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게 이제 60권 본이 전해지고 한 200년 뒤라, 당장에 국가에서 총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인도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완전한 화엄경을 이렇게 좋은 경전이 이런 보물 같은 경전이 세상에 있다는데 아이 다이아몬드가 예를 들어서 한 추럭이 있는데 거기 한두 개가 떨어졌다 하면 그거 찾으러 안 가겠어요 여러분들? 응? 다이아몬드가 한두 개 떨어졌다면 씻고 오다가 한두 개 떨어졌다면 그거 안 찾으러 가겠어요? 이 직천무호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화엄경에서 조금 누락된 거, 누락된 거. 그러니까 60권, 20, 80권이니까 20권이 누락된 택이지. 그 정도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화엄경을 다 가져와가지고 새로 번역했어요. 새로 번역하다 보니까 60권 화엄경보다 번역도 훨씬 아름답게 매끄럽게 되고 또 완벽하게 그렇게 이제 그 해서 80권 본 화엄경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80권 본 화엄경을 가지고 보고 있고 일본은 왠지 아직도 60권 본을 보고 있어요. 일본은 법화경 불교고 한국은 화엄경 불교라 원효 우상 스님으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글자 한자 한 구절 개송 하나가요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아, 국력을 기울여가지고 만사 제쳐놓고 인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마저 이 경전은 소중한 것이니까 가서 마저, 가져와서 새로 번역하자. 이 시대에 맞는 글로 새로 번역하자 해서. 그래서 완벽한 화엄경 80권 본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구절 한 글자라도요, 소홀히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법장을 실탐이라. 거기에 저 어떤, 화엄경을 보면은 그분이 측천무후가 서문을 쓴 게 있어요. 그러한 내력을 가지고 서문을 써가지고 출판을 해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견불문법 근수행을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문을 듣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을 여음 감노 심 환희로다. 마치 감노 감로수를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환희한다. 감로수는 만병통치 아닙니까? 또 감로법은 불법을 이 화엄경과 같은 대승 불법을 감로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보통 옛날에 우리가 말하기를 감로수 하면 만병통치약으로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감로수를 마시는 것 같아서 그 감로수를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고 온갖 병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가뿐하고 환희로운 거죠. 여음 감로 심 환희로다. 참 이런 구절 좋죠. 이런 거 쓸 때 한 구절 쓸 때마다 아주 신심이 나는 거죠. 이회열에 승삼매하여 이미 열의 수승한 삼매를 얻어서 선입제법 지증장하며 모든 법에 우리가 승삼매 열의 수승한 삼매를 이미 얻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아침에 아 오늘은 화엄법회가 있는 날이다. 저는 그 법회가 있을 때 한 3, 4일 전부터
3, 4일 전부터 주문을 외웁니다, 혼자.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일 모레는 화엄경 공부하러 가는 날이지 하고 인식을 시켜. 내 자신도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식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로 한번 해가지고 인식시켜. 그리고 또 내 머릿속에도 인식시키고. 자꾸 그렇게 인식시켜. 그래갖고, 하루 전에 내일은 화엄경 법문하는 날이지 하고 또 인식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이걸 봅니다. 그 환경을 보고 또 보고 또 여기는 우리 인생사, 세상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그 메모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는 그 순간이 화엄삼매, 해인삼매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에는 화엄경 법회가 있다 하면 그때부터 화엄삼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인대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화엄삼매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든지 간에 그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 금요일 날은 우리가 화엄경 공부한 날이지. 화엄경 공부한 날이지. 여러분들 결혼 날짜 딱 잡아놓으면은 한 달 전이나 뭐 두 달 전에 잡아놔도 그때부터 벌써 결혼 삼매 들어간 거야. 늘 그 생각하고 있을 거야. 자나 깨나 친구를 만나나 대화를 하나 누구하고 설사 다툴 일이 있어서 다투더라도 늘 머릿속에는 아 내가 한 달 후에 결혼하는데 하는 그런 그 의식 속에서 모든 일이 행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삼매라 그래요. 그걸 삼매라 그래. 그래서 그것과 연관관계를 맺어가지고 삼가할 것은 삼가하고 거기에 보탬이 될 일은 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초청할 사람은 또 전화도 하고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뭐 사업을 뭐 한다든지 가게를 연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금요일날 환경 공부한다고 하는 그 의식을 딱 가질 때부터 열의 승산매야. 그래서 선입, 제법, 지증장, 제법에 잘 들어가서 환경 속에, 환경의 분위기 속에 잘 들어가가지고 지혜가 증장한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소중한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거기서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늘 이제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심부동 여수미하여 신심이 믿는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 것이 수미산과 같아. 끄떡없는 수미.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산이 수미산이라고 하잖아요. 신심부동이 여수미하여. 그래서 신이 도원 공동보다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으뜸이 되고 근원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되고 인생사에 있어서 제일 가는 재산이 되고 끝내는 여의주가 되는 것이다. 신심은 끝내 여의주다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자 군생 공덕장이로다. 군생들의 공덕장을 잘 만든다. 잘 짓는다. 그렇습니다. 신심은 모든 중생들의 공덕의 창고를 잘 만든다. 신심은 모든 중생들의 공덕의 창고를 잘 만든다. 선작, 군생, 군생이나 중생이나 같은 뜻이죠. 공덕의 창고를 잘 만든다. 신심부동이었음이 참 좋네요. 우리가 조금 뭐 신심 좀 일으키다가 뭐 조금 날라가 하다가 그만 말고. 그러면 나무를 비벼서 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따뜻할 만 하면 쉬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연기가 나고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 그걸 이제 비벼야 되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게 좀 뭔가 어느 단계에 오를 때까지 지력을 해야 돼요. 온 힘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신심부동이었음이죠. 그 다음에 자심광대 변중생하여 자비한 마음이 광대해서 중생에게 두루해. 그 불법은 우리가 부처님 앞에 신심 내고 이 참 기가 막힌 이런 이치에 우리가 신심을 내는 것, 그것은 이제 또 우리 자신의 중생에게 큰 공덕이 되지만은 또 그것이 이제 다른 중생에게로 회향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자심이 광대해서 다른 중생들에게 두루해서
실원 질성 일체지 호대 빨리 일체 지혜를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는 지혜를 빨리 이루기를 원하되 이항 무착 무이차야 항상 집착도 없고 어디 메인 바도 없어서 일체가 없다 하는 것은 어디 메인 바도 없어서 집착도 없고 메인 바도 없어서 이제 번뇌 득 자제로다 모든 번뇌를 떠나고 자제함을 얻는도다. 그 다음에 애민 중생 광대지로 중생을 애민이 여기는 광대한 지혜로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지혜예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비심이 흘러 넘치는 것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으니까 그런 자비심이 나오는 거고 자비 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보고도 아무런 그런 감정이 없고 뭐 당장에 어떻게 물질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애석해 할 줄이라도 알아야 돼. 그 빚자잖아요. 슬플 빚자. 애석해 여기는 빚자. 자비할 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애민 중생 광대지로 보석 일체 동억이 하여 늘 일체 중생을 다 습수해가지고 보습하는데 자기와 똑같이 동어기 자기와 같이 하는 자기 보살피듯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뭐가 어떻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뭐 청춘 남녀들 뭐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끝내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거는 뭐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입니다. 절대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널리 습수하는 것을 자기와 같이 한다. 자기 생각하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 무상 무 진실 호대 공과 일체 부분 다 공하고 형상이 없는 것이고 또 진실함이 없는 것을 알되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실이 없다는 말은 여기에는 이제 그 보통 이제 현상을 보는 안목을 이렇게 말해요. 공, 무상, 무진실 또 무원도 이제 그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공과 무상과 무진실을 알되 이행기심 불해태로다. 그 마음을 행하는데 해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이 공한데 그래 공의 이치, 무상의 이치, 진실함이 없는 이치, 실체가 없는 이치를 잘못 아는 사람들은 아이 뭐 공한데 뭐 전부 문데 뭐 실체가 없다는데 이렇게만 하고 보살행이 나오지가 않는 거야. 남을 돌볼 줄도 모르고 자기 가꿀 줄도 모르고 자기 발전시킬 줄도 모르고 자기를 향상시킬 줄도 모르고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할 줄도 모르고 그런 패단에 떨어집니다. 그 참 잘못된 거예요. 그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대승보살불교에서는 이행기심 그런 것을 잘 알아. 공과 무상과 무진실을 잘 알지만은 이행기심 불해태야 그 마음을 보살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해태하지 않는다. 게으르지 않는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중도적인 삶이고 권실 쌍행의 삶이다. 이 환경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꽃을 우리가 비유를 들면은 진흙탕물에서 피지만은 그 꽃은 참 향기롭고 아름답고 깨끗하듯이 그러면서 또 진흙탕을 떠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나는 깨끗한 꽃이니까 진흙탕 그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면 꽃도 존재할 수가 없어. 꽃도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또 나는 본래 뿌리를 진흙탕에 박고 있으니까 막 나는 진흙탕으로 살란다. 그러면 연꽃이 아니지. 그래 되면은 야, 참 신기한 이치잖아요. 신기한 이치. 연꽃을 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데는 참 그 기가 막힌 그런 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기심 불해태로다. 그 마음을 행해서 해태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공덕 무량이라 그랬어요. 공덕이 할 양 없다. 보살 발심 공덕 양은 초발심, 발심이라고 하는 말은 보리심을 발한 거, 불심을 낸 거. 우리가 공부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불심이에요. 불심의 한 편린 한 조각입니다. 보리심의 한 조각이에요. 일단은 뭐 알고 봐야지. 우리가 뭐 부처님이 뭐라고 했는지, 경전에서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마음을 내서 불교 공부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경전을 교과서로 딱 해놓고 여기에 근거해서 불법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 사실, 예. 이거 너무 그 참 엄청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예, 교양대학에 사람들이 자꾸 주는가? 교양대학 불교 뭐 기초교리 하는데 뭐 그런데 자꾸 사람이 준다고 걱정이야. 또 포교당을 열어가지고 이제 교양대학을 하려고 준비하는 스님이 있어요. 저기 대구서 와서 내가 아주 아끼는 제자인데 대구서 와서 아주 열악한 그런 그 절을 어쩌다 하나 맡아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교양대학을 뭐 하려고 하니까 뭐 처음에 뭐 다섯 명이 왔더라나 어쨌든 그 우리가 불교를 가르치려고 할 때 부처님이 이런 경전을 냈을 때 이게 불교를 가르치는 교과서 아니냐, 이게 교과서 아니냐, 경전이 교과서 아니냐. 그런데 요즘 알량한 교수들이 불교 조금 그저 여기저기 알아가지고 짜짓게 해가지고 불교학 개론, 불교 입문서 이래 해가지고 뭐 삼부민이 어떻고 뭐 사성계가 어떻고 팔정도가 어떻고 그거 안 그래도 불교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딱딱한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은 다 졸고 재미 하나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단 말이야. 왜 좋은 교재가 이미 있는데 불보살님들 같은 이런 훌륭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들이 전부 금강경이다, 뭐 아비타경이다, 화엄경이다, 법화경이다, 유마경이다 이게 전부 교과서로 내는 거 아니야, 교과서로. 그 교과서를 배제하고 알량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얼기설기 묶어가지고 불교학 개론 이걸 가지고 교재로 하니까 사람이 올탱이 있나 말이야. 무슨 감동을 주느냐 말이야. 아무 감동을 못 주는 거야. 참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적해 줬어. 그 스님이한테 뭘 뭐 그 저 현수막을 뭐 다섯 곳에 걸었더니 뭐 몇 명 오고 뭐 열 곳에 걸으면 어떻게 하고 아니면 뭐 신문에다 찌라시를 넣으면 뭐 어떻게 하고 연구를 아주 많이 하는 거야. 아주 심각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조금 한 절에 그래도 공부는 제대로 한 스님인데 저기 동국대학교 교수로 나가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 핵심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했는데 그 불심을 말하자면 불러일으키는 그런 신심, 환희심, 감동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부처님 말씀을 바로 그렇게 전하는 게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바람직하다. 또 그렇게 하면은 포교에 성공도 할 수가 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보살 발심 공덕양은 억겁칭양 불가진이니 불심, 진정한 불심, 불심을 낸 보살이 불심을 낼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공덕은 억겁 동안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그 공덕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다 이야기 못한다 말이야. 다 이야기 못해. 본래 그 불심의 뿌리, 보리심의 뿌리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여불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마음이 바로 보리심의 뿌리고 불심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인 참마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참마음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아는 대로 설명해 봅시다. 연구해보고 설명해 봅시다. 아무리 오랜 세월 그 참마음의 실체를 연구하고 끌어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억겁칭량 불가진이야. 그런데 그것을 한껏 꽃피운 그런 그 보리심을 발했다고 하면 그건 말할 나위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이제 듭니다. 보리심, 불심을 바란 데 대한 그런 그 비유를 이제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시방국토 재중생의 계실 시안, 한 줄 빠져먹었어. 아, 그러네. 아, 억급칭량 불가진이니 이출 일체 제열애와 일체 모든 열애와 그리고 독각과 연각이라고도 하죠. 성문과 그런 이들 안락을 내는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불심, 보리심, 그 보리심을 바라면 보살이 발심하면은 거기에서 그 발심을 통해서 열애가 나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억겁 측량 불가진이라고 했는데, 우리 참마음의 그 실체를 아무리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자리는 일체 열애가 그 자리로부터 나와. 독각도 그 자리로부터 나와. 성문도 그 자리로부터 나와. 그리고 세상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안락한 거, 이것도 전부 그 자리로부터 나와. 이건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 연각의 안락이라기보다는 성문하고 영각 그 밑에는 뭔가 하니 세상이야. 세상사. 세상 보통 그 성문 영각부터는 불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 인천교라 해가지고 인간의 불교를 말하는 것인데, 인간은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 안락까지도 그 보리심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 진여불성에서 일체 열애도 나오고, 독각도 나오고, 연각도, 성문도 나오고, 세상 사람의 안락도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마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결국 행복의 그 뿌리는 마음이에요. 행복의 뿌리는 마음이고, 성문 연각도 마음이 뿌리고, 보살도 마음이 뿌리고, 열애도, 부처님도 마음이 뿌리라. 마음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부처님도 되고 영각도 되고 보살도 되고 성문도 되고 안락한 삶도 되고 행복도 되고 그렇다 하는 이치입니다. 그 아주 중요한 구절을 내가 빠뜨리고서 큰일 날 뻔했네. 그게 이제 공덕 무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공덕이라고 보십시오. 뭐 부처님의 공덕, 뭐 발심한 보살의 공덕, 그거 다 해당됩니다만은. 직접적인 것은 우리의 진여불성, 참마음의 공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를 이제 쭉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보리심을 바란 것, 불심을 바란 내용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시방국토 재중생에게, 시방국토 모든 중생들에게, 계실시한 무량급, 시방에 있는 중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안락함을 베풀어. 하루만 아니야. 이틀, 1년, 2년, 10년 아니야. 무량급 동안, 무량급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다 안락을 다 베풀어. 그래가지고 그 안락으로 편안히 잘 살아. 그리고 또 권지 5개 급 10선. 5개를 설해주기도 하고, 또 10선, 10악을 바꾸면 10선이 돼요. 그리고 4선정, 그 다음에 4등 하는 것은 4무량심, 그리고 재정처 하는 것은 온갖 선정, 그런 것들을 또 가지기를 권하고, 5개 가지기를 권하고, 10개 가지기를, 10선 가지기를 권하고, 4선, 4등, 모든 선정 가지기를, 권하며, 그 다음에 부어 다급 시 안락하고, 또 다시 그러한 것을 또 가르쳐가지고 또 편안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 의식주 문제, 뭐 온갖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공해. 부어 다급 동안, 오랫동안,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오래 세월 동안 시 안락이라. 안락을 베풀고 영단욕 성난하면 영단, 모든 의혹을 끊고 나한을 이루게 한다. 아라한, 소승불교에서 수행이 원만해서 이루는 제일 높은 자리가 아라한이야. 나한을 이룬다고 할 것 같으면,
피제 복치 수 무량이나 저 사람의 모든 복 무더기 그 사람의 모든 복의 무더기는 비록 한량이 없다고 하지만 불여 발심 공덕 비로다 발심한 공덕으로 더불어 비교할 수 없더라. 이야 기가 막히죠. 불여 발심 공덕 비로다 발심한 공덕으로 더불어 비교할 수가 없더라. 불여 발심 공덕 비로다. 그렇습니다.